해변이 보입니다. 동백섬이 보이고요. 또 저 멀리 영도도 보이고요. 참 부산은 아름답습니다. 광안대교가 멀리 보이고요. 참 세계적인 풍광입니다. 2030년에 이곳에서 엑스포가 열린다는데 제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기를 바라면서 해운대 이 아름다운 풍경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너무 멋있습니다. 자, 앉아서 해운대 풍경하기 이보다 더 멋질 수가 없습니다. 아, 마침 또 벚꽃이, 아름다운 벚꽃이 비에 떨어져서 지금 흩날리고 있고요. 또 맑은 공기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아름다운 연인이 옆에 있다면 더더욱 금상첨화일 텐데 이 멋진 풍광에 호렙이 혼자 왔습니다. 자, 여기 500년 된 향나무가 있습니다. 이 멋진 향나무 한번 보십시오. 우리 인생 100년도 못 사는데 이 나무는 벌써 500년이나 살았다고 하니 이 달맞이 고개에서 500년을 저 멋진 해운대를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. 자, 해운대 풍경 자 너무 아름답고 멋있습니다. LCT 빌딩 저기서 전망대가 가는데 28,000원이 됩니다. 비싸서 못 갑니다. 자, 가난한 그림쟁이 저 LCT 겉에서만 구경하고 가겠습니다. 해운대 구경 자 앉아서 멋진 풍광
Thank you.
고맙습니다.